뒷모습 하나 찍어주면 안 돼요? 이거 매건 하나 찍어주면 안 돼요? 얘가 꽃인지 내가 꽃인지 모르게. 자, 시작! 오빠. 어? 아니야. 죄송해요. 외로울 땐 울산 가자. 재밌는 울산 향해 달려가자. 러투 유. 1화 김나애는 잘렸고 새로운 식나애가 왔습니다. 어떻게 저희 방송 나갔잖아요. 네. 주변 반응 좀 어떤가요? 삼촌이 울산 홍보대사 아니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새벽 링크 막 뿌리고 친구들한테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1화 때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예쁘게 하고 예쁘게 나오면 좀 홍보를 더 열심히 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뭐 할지 뻔하죠? 네, 봄이니까. 봄이 왔네요. 사실 가사를 몰라서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라. 여기 어딘지 아시죠? 네, 여기는 무거천 군거랑입니다. 군거랑 자주 오시나요? 군거랑 제 울산대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여기서 그 벚꽃 축제를 했었거든요. 한 5년 됐나? 사실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네, 13년째 여기서 벚꽃 축제를 하고 있고. 네, 군거랑 뜻 아세요? 아니, 저 울산 시민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또 한자 자격증 있거든요. 네. 활궁에 이거 거랑이 시내의 그 방언이에요. 경상도에서 쓰는 방언. 그래서 궁, 거랑 여기 시내. 알고 계셨으면 네. 여기 구매 안 했는데. 사전조사. 그래서 오늘 가본 곳은 울산의 네. 벚꽃 명소. 네. 뭐 보여줄 겸 네. 우리 신나애가 벚꽃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좋다 뭐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아, 제가 또 사진동의 출신으로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와, 진짜 사람 진짜 많습니다. 네, 아,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많이 폈는데 제가 왜 PD님이랑 여기서 벚꽃 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왔으니까 사진을 찍고 가야겠죠. PD님 요새 인스타에 그거 많잖아요. 사진 잘 찍는 방법. 그런 거 좀 보셨어요? 저는... 네. 아. 자, 인물 사진 하시고 뒤집으세요. 자, 내리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눈이 좀 부자연스럽고 아, 내가 표정을 어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시면 돼요. 감고 이 햇살을 느껴. 자, 시작. 보자. 확인을 받아야 보자. 돼. 오빠. 어? 아니야. 발이 잘렸잖아요, 지금. 아, 발을 안 잘리게. 그리고 위에 벚꽃이 많이 나와야지. 아, 자, 다시. 얘가 꽃인지 내가 꽃인지 모르게. 끝! 보자. 아. 아니, 이거 표정이 담겨야 돼요. 이렇게 넘기면서. 넘기면서. 아, 괜찮네. 이 정도면 됐어? 외로울 땐 울산 가자. 울산에서 네. 지금 우리는 무거천에 와 있잖아요. 네. 여기 말고 아 너무 많죠. 날씨가 추천하고 싶은 거. 태양광 국가정원 그리고 대왕암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거기 MBC 제가 맨날 라디오 가면서 거기 주차하면 그 산책하시는 분도 많고 벚꽃이 진짜 거기 괜찮은데. MBC. 네. 왜요? 네. 울산 12경에 드는 곳은 아닌데. 네. 진짜 예뻐요. MBC가 궁금한데. 네. 가볼까? 좋아요. 네, 우리는 지금 울산 MBC 벚꽃 동산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제가 정오의 희망곡 다닐 때 방송 끝나고 아무도 모르는 포토존이 여기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좀 난리 날 것 같아요. 방송 나가면 사진 찍을 준비하시죠, PD님.
그냥 막 찍어주세요.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 홀로. 아무도 없으니까. 얼굴 왜 그래요? 얼굴 왜 그래요, 피디님? 너무 힘든 다크서클이 이까지 내려왔어. 외로울 땐 울산 가자. 노래 한 곡 땡길까요? 지금? 네, 땡겨보세요. 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오예. 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바로 차리라는 곳입니다. 정신이 안 들어가. 마이크. 차리라는 곳입니다. 먼저 해주고. 아니, 그 말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좀 아는 척 하면서 이렇게 리포터처럼 하고 싶었는데. 리포터는 없어요, 저희. 아, 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 볼 건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보면은 인스타에 그 벚꽃 사진 찍으러 가면 뒤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배경에 사람 없애는 편집 방법. 그런 게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냥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리로 왔습니다. 숨겨진 벚꽃 스팟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서야 되는데. 어우, 눈부셔. 이쪽으로 해야겠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뒷모습 하나 찍어주면 안 돼요? 뒷모습. 이거 매건 하나 찍어주면 안 돼요? 두 분은 쪼그려 앉아 있는 게 좀 웃기다. 아, 근데 저 약. 네. 봅시다. 오! 대박. 푸사감 발견. 나왔어요? 네, 근데 확실히 뒷모습이 예쁜데요? 네, 앞모습 별로예요. 감독님 너무 표정 변화가 없으신데. 어쩌라고 약간 아름답다고요? 랄랄랄랄랄라. 자, 오늘 첫 번째로 무거천을 갔고요. 근데 무거천이랑 우리 경주 울산에서 되게 많이 가잖아요. 유명한데 오늘 저희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사람이 많이 안 가는 숨겨진 명소를 알려드리고자 MBC 문화동산 갔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제가 찾아낸 차리라는 곳입니다. 여기 두 가지 꼭 와보세요. 인감 가져왔어요? 아, 인감이요? 네. 인감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이 영상 올라오면은 친구들한테 링크 좀 뿌리려고요. 조회수 많아야 나 고정된다. 일주일 안에 조회수가 네. 만약에 천이 넘는다? 네. 보상 갑니다. 지금 700몇 나왔거든요? 첫 번째 영상? 그렇죠. 지금 그쵸? 저번 주 금요일에 올라갔거든요. 그 영상 기준인가요? 이 영상 기준인가요?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네. 기준이죠. 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정 가자! 오늘 촬영을 완전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셨네요. 안 자르려면 좀 신경 써야겠던데. 이거 쓰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이런 이거 쓰려고 했죠, 이런 거.